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P 영어의 이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 자동사 1형식, 2형식의 구별에 이어서 오늘은 타동사 3형식, 4형식, 그리고 5형식의 구별, 자,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형식은 여러분 형식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통해서 동사를 중심으로 그걸 어떻게 분석해낼 거냐, 그걸 보는 건데 오늘은 특징이 하나 있죠. 목적어를 가진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타동사의 문장 구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 4형식, 5형식의 구별. 3, 4, 5형식 동사는 우리 공통적으로, 자, 여기 중요하죠. 동사 뒤에 목적어를 갖는다.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동사 뒤에 명사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명사가 어떻게 해석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목적격 조사 배웠었죠? 그것처럼 을을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이 됩니다. 물론 조금 다른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을을 붙여서 해석이 되는 목적어 명사가 하나 나온다는 게 3, 4, 5형식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하고 이 연결해서 말을 좀 붙이자면 자동사를 구분하고 싶을 때는 어딜 봐야 됩니까? 동사의 뒤를 보면 됩니다. 그 자동사의 뒤에 만약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그거 보어한다는 얘기거든요. 명사나 형용사가 안 나오면 그러면 일형식 동사라는 얘기고, 그래서 자동사를 구별할 때는 동사의 뒤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타동사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타동사 뒤에 공통적으로 누가 다 나온다고요? 명사 목적어가 다 나와요. 그래서 얘만 보면 안 돼. 타동사의 뒤를 보면 안 되고 타동사를 구별할 땐 그 명사 목적어의 뒤를 봐야 됩니다. 동사의 뒤를 보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명사 목적어 뒤를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알고 있으시면 구별하실 때 훨씬 더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는 여기 다시 한번만 나오죠? 목적어의 뒤를 살펴봐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사 목적어 뒤를 살펴보면 3형식인지 4형식인지 5형식인지 알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의 뒤를 보세요.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목적어의 뒤를 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목적어 뒤를 봐라.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동사를 못 골라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어의 중심이 되는 애, 적어도 문법적으로 중심이 되는 애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동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동사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 문장인 have, 네 번째 문장엔 tell, 다섯 번째 문장에 made. 왜 첫 번째, 네 번째가 되나요? 이게 4형식, 5형식이라서 제가 벌써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동사의 의미를 보세요. have, 가지다, 무엇무엇을 가집니다. 말 되죠? 타동사고요. tell, 말하다, 무엇무엇을 말하다, 타동사고요. made, 만들다, 무엇무엇을 만들다, 타동사입니다. 자, 세 개의 동사가 존재하지요. 자, 그러면 목적어의 뒤를 살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다가 목적어 명사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요거 뒤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즉 목적어 나온다는 건, 그럼 이렇게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목적어가 나온다는 건 타동사의 공통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알 수 없다. 그 뒤를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보세요. 그 뒤에 봤더니 이렇게 명사가 하나 있어요. 아, 명사 아니네. 이건 투부정사네. 자, 투부정사가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명사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명사가 나왔을 때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자, 문장 한번 보세요. We have the right.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 누구와? 낯선 사람들과 interact,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right라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나왔거든요.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 그것도 문장에서 없는 것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부정사도 문장 수식하니까 빠지고 전치사구도 필요 없으니까 빠지면,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명사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목적어 명사 뒤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3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장을 가지고 요거 지금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가 나오면 조금 헷갈리기는 하죠. 왜냐하면 투부정사가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진행되면서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번에 볼까요? 네 번째 거 보면, 네 번째 거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여기에 that you love me라는 하나의 절이 와 있죠. 그런데 이 절이 무슨 절이냐면, 자, 지금은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명사절이에요. 그럼 명사절이라는 건 명사가 하나 더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명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하나 더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위에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 위에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렇게 명사 목적어 다음에 뭔가 명사가 하나 더 왔다는 건 가능성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형식일 가능성도 있고 오형식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뒤에서도 설명할 건데, 자, 얘를 명사 1, 명사 2라고 했을 때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같지 않더라. 요게 되면, 같지 않더라가 되면, 요건 무조건 사형식이에요. 만약에 두 개가 같더라 하면 오형식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me는 나잖아요. 그런데 that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나는 아니지요. 그건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명사가 같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형식이라고 한다. 여러분, 그 형식을 왜 나눌까요? 자, 여기는 삼형식일 때는 그 목적어가 다 뭐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우리 3, 4, 5형식을 나누는 이 해석적 의미는 목적어를 올바르게 해석합시다. 그것 때문에 해요. 그래서 삼형식일 때는 을을이지만 사형식으로 판명이 나면 그첫 번째 목적어가 을을이 아니고 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우리 흔히 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는? 저기 뭐야, 간접 목적어라고 배우는 애. 그래서 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해석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자, tell me that you love me.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 누가 불렀죠?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tell me, tell me, 테테테테 tell me.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 뒤에가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tell me, tell이 간접 목적을 가지고 that you love me,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ell me 노래만 그냥 외우지 말고, 아, 그 tell me 노래가 우리에게 사형식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응용해서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장을 보니까 me라는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는 work라는 뭐가 또 나왔어요. 동사가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사가 두 개일 리는 없거든요. 이렇게 뒤에 동사가 나오거나 혹은 투부정사가 나왔거나, 여러분이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아까 첫 번째 거에도 나왔잖아요. 그 설명 뒤에서 다시 할게요. 혹은 ing가 나왔거나 혹은 누가 나왔거나 pp가 나와 있거나 혹은 누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오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물론 명사가 나와서 두 개가 명사 1과 명사 2가 같았어. 이럴 때도 오형식이 되거든요. 자, 여기는 동사가 아니고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우리 보통 투 부정사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투 부정사 어떻게 생겼어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품사가 뭐가 되냐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됩니다. 그런데 부정사가 종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 투가 없어. 그냥 동사 원형만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걸 동사 원형처럼 생겼다 해서 원형 부정사라 부르는데, 품사는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아니고 명사거나 형용사거나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원형 부정사가 나왔는데, 아무튼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빡 나왔다. 그러면 이거 무조건 오형식입니다. 오케이? 당신은 자 만들었어. 내가 walk on the street 뭐 하도록? 길거리를 걸어가도록 만들었어. 이게 오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그러면 목적어의 뒤를 봐라. 아무것도 안 나왔다. 몇 형식이고? 삼형식이고. 자, 명사가 두개 나왔는데 그 명사가 서로 지칙이 틀리다. 그때 몇 형식? 사형식.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ing, pp 혹은 형용사가 나왔다. 이때가 오형식이다. 물론 명사가 나와도 오형식일 수 있는데, 그때는 명사 1과 명사 2가 같을 때, 이때가 오형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 계속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뭐냐면요. get 동사의 형식을 구별해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get이라는 동사는 1형식부터 시작해서 5형식까지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get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우리 지금 배웠던 거,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여러분, get 동사는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을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따로 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문장의 형식을 구별할 때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반드시 찾아봐야 되는 건 이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어떤 거? 명사들과 형용사. 이것만 잘 찾아서 체크하시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는 분명히 계신 거 알겠죠? 자, 우리 명사와 형용사를 좀 찾아보세요. 여기 명사가 I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lace도 명사죠? 그 다음에 we도 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가 하나 더 보이죠? had promised. 여기 동사가 하나 더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to meet도 promise의 목적으로 명사로 쓰이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오케이? 명사가 몇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명사는 반드시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전치사가 붙었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여기 to라는 전치사가 붙었죠? 이거 아무 역할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we는 안 붙었죠? 요거 주어 합니다. 그리고 to meet는 목적어를 합니다만 뭐가 문제냐면 자, 이 문장에 동사가 두 개예요. 여러분 동사가 두 개면 한 문장에 반드시 동사가 한 개여야 되거든. 그럼 뭐가 나오게요? 접속사가 등장하죠. 자, 여기에 접속사가 in which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접속사 뒤에 있는 애는 본동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본동사는 요 get이 본동사인데, 그러면 in which는 뭐 하려고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물론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긴 있지만 우리 보통 관계대명사절에서 배우죠. 이거 그냥 형용사 하려고 나온 겁니다. 자, 조금 아까 누구하고 누구를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명사와 형용사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형용사가 나오면 한 가지 확인하세요. 바로 옆에 혹시 명사가 있는지. 자, 이 덩어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의 덩어리 바로 옆에 봤더니 여기 명사가 하나 있죠.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형용사 옆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명사 꾸밀려고 나오는 거고, 형용사 옆에 명사가 없어요. 양쪽 옆에 아무리 봐도 그때는 보어라는 아이를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버리면 됩니다. 통째로 괄호 안을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to the place 전치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통째로 다 버려요. 그러면 뭐하고 뭐밖에 안 남아?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요. 부사잖아, finally. 이것도 버리면 됩니다. 그럼 부사는 나오면 무조건 버리세요. 그러면 다 버리면 뭐밖에 안 남습니까? 주어하고 동사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얘는 몇 형식 문장이다? 1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get이라는 동사가 1형식 문장일 때는 보통 가다 혹은 뭐 참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inally, 마침내, I got, 나는 갔다. 어디 갔다? To the place. 그 장소에 갔어요. 어떤 장소? 우리가 had promised. 자, 그럼 형용사가 됐으니까 우리가 약속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약속했 어떤 장소에 갔어요. 뭐 하려고? 만나기로 약속했던 장소에 갔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고, 일형식일 땐 가다의 뜻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아, 일형식일 땐 가다구나. 그것만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형식을 알아봐야 거기에 알맞은 해석을 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일형식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자, 여기에 get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또뭐다 확인해 볼까? 명사 확인해 봅시다. spring이라는 명사 하나 있고요. the length라는 명사가 하나 있어요. the day 명사 있고요. 세 개의 명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가 하나 나와요. 이번에는 형용사가 어디 있습니까? 색깔을 확 바꿔가지고 longer 얘가 형용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longer라는 형용사의 양쪽을 보세요. 이쪽은 누가 있고 동사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형용사의 양쪽에 명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다? 아, 이런 경우를 보어라고 불러요. 보어. 여러분, 문장의 5형식에서 보어 나오는 게 뭐하고 뭐 있었어요? 2형식하고 5형식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야. 2형식 아니면 5형식. 오케이. 그런데 동사하고 그 보어 사이에 명사가 꼈니 안 꼈니?
명사가 안 꼈죠. 즉,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잖아. 이거 무조건 몇 형식? 일단 결론이 났네요. 이 형식. 그럼 뭐가 필요해? 주어 동사 보호만 있으면 되죠. 얘가 주어. 자, 얘는요. 얘는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아무 역할 못할 거잖아요. 선생님, 여기 남은 건 뭡니까? 자, 이 문장에 동사가 하나 더 보이죠. approach라는 동사가 하나 더 보이는데, 동사가 보이면 무조건 접속사를 찾아. 여기 접속사가 있거든요. when이란 접속사. 본동사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 덩어리 전체가 뭐가 될 거냐? 여러분,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어떤 문장 앞에다가 접속사를 빵 붙여요. 그러면 그거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그거 아니고 그 문장을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려고 나오는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가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덩어리가 문장에 컷마 찍고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부사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럼 부사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부사일 뿐이지. 그러면 부사는 뭐라고? 빼라고요.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거 빠지죠? 자, 여기 빠졌죠. 그러면 뭐하고 뭐밖에 안 남아?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보어가 남죠. 이럴 때몇 형식이라고요? 2형식 됩니다. 그러면 2형식일 때는 이 get 이라는 동사가 되다의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해석해 보면, 자, when spring approaches, 자, 봄이 다가오면, the length, 길인데, 뭐의 길이가? of the day, 낮의 길이가 gets longer,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2형식 문장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문장 보면, 역시 동사는 어디 있어요? got 이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wanted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명사 찾아보세요. day라는 명사 있고요. 또 the answer 명사 하나 또 있고요. day라는 명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엔 없습니다. 자, 동사가 두 개네. 접속사가 분명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안 보이죠? 여러분, 접속사는요,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까지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는 어디에서 생략될까요? 여러분, 접속사가 생략되는 자리는 딱한 자리입니다. 어디? 주어의 앞자리. 거기서만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의 앞자리는 어디죠?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장 맨 앞에서 접속사는 생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딘 아니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어디가 맞는 거야? 2번 자리에서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얘는 본동사가 아닐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get이라는 동사가 얘를 주어로 갔겠죠? 전치사 안 붙었으니까. 이번에는 뒤에 answer, 목적어를 가져요. 그러면서 여기 뭐가 생략된 거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흔히 배우는 여기 here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관계대명사절.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명사를 꾸며주려고 나온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수식어구니까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니까 없어져 버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죠? 요거 몇 형식? 3형식이 됩니다. 선생님, get이라는 동사가 2형식이 되면서 주격보어를 가지면 주격보어 자리에 명사가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얘가 2형식의 주격보어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서 참고로 get이라는 동사가 2형식이 될 때는요, 뒤에 형용사 보호만 가져요. 명사 보호를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쉽겠죠. 아, get 적어도 뒤에 명사가 나오면 get 뒤에서 무조건 3형식 이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3형식이니까 얻다의 뜻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got the answer. 답변을 얻었어요. 어떤 답변? 그들이 wanted to hear. 듣기를 원했던 답변을 얻었어요. 이 정도의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을 한번 볼게요. 4번 문장 봐도 똑 같이 나와 있죠. 동사 하나 찾았고요. 뒤에 명사. 자, 우리 앞에 명사 어디 있어? The man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사 me라는 명사 있고요. 그다음에 some present. 물론 some은 얘를 꾸며주지만 그냥 한꺼번에 명사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명사가 세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 아예 전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일 거고 얘는 동사가 맞고 여기가 목적어일 겁니다. 자, 이두개 보세요. 어떻게 두 개? 요거 1번, 요거 2번 놓고 이 관계 봅시다. 그럼 미는 사람이죠. 근데 some present는 뭐예요? 선물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개가 같아요? 같지 않아요?
사람과 선물은 같지 않겠죠. 또 여기서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선물 중에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정상적으로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같지 않으니까 몇 형식 이렇게 명사가 나왔는데 두 개가 같지 않을 때가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학교에서는 요거 간접 목적어 I자 붙이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지만 그냥 목적어 원, 목적어 투 하세요. 쉽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몇 형식 목적어 두개 나왔으니까 아, 사형식이구나. 그러면 첫 번째 목적어를 에게라고 해석하겠구나. 무슨 뜻이 됩니까? The man, 그 남자가 me, 나에게 some present, 약간의 선물을 got,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 정도 뜻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 문장은 그럼 여러분 예상대로 몇 형식일 거예요? 5형식이겠죠. 자, 여기 이렇게 있고요. 명사들 찾아볼까요? 명사 어디 있어요? I 하나 있고 또 my students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his video clip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사실은 to 부정사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to 부정사 안에. 자, 그러면 이거 왜 5형식입니까? 여러분,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거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 요 목적어의 요 명사와 to 부정사 안에 있는 이 동사가 의미상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되면 즉,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요 목적어라면, 그때가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3형식이에요. 오케이? 요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나는, 자, 여기서는 시키다의 뜻이죠. 나는 시켰다. 누구 보고 뭐 하라고? 내 학생들 보고, watch this video clip. 이 비디오 영상을 보라고 시켰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 이거,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설명 듣고 그냥 설명으로 끝나면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특히 뭐가 쉬우냐면, 교과서가 제일 쉬워요. 이 부교재 이런 거 되게 어렵고, 모의고사도 어렵잖아요. 교과서가 되게 쉽습니다. 혹은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 문장이나, 근데 샘플로 나온 문장이 쉽죠. 그런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동사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 적어도 동사를 찾을 줄 알아야 이 문장을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러분, 동사 찾고, 명사 찾고, 형용사 찾아서 요세 가지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구별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사형식과 오형식을 왜 구별 못하냐면, 품사로만 따지면 되게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형식은 어떻게 생겼느냐? 철저하게 주어 자리에 명사, 동사 자리에 동사, 목적어 1, 명사, 목적어 2, 명사입니다. 그런데 오형식도 주어 자리 명사, 동사, 그다음 목적어 1, 명사, 목적격 보호의 명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품사를 보면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 명사1과 명사2가 뭐 하면, 명사1과 명사2가 같은 게 아니면, 그러면 몇 형식이고? 사형식이고, 명사1과 명사2가 만약에 뭐 하다면, 두 개가 같다면, 그러면 5형식이에요. 그래서 명사1과 명사2를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day. 자, they called me Tom.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자, 동사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call, 부르다. 물론 타동사죠.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이렇게 명사가 하나 있고, 여기 명사가 하나 있죠. 근데 문맥 해석해 봤더니 결국은 내 이름이 탐인 거고, 탐이 난 거예요. 이두 개가 뭐 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이다? 5형식이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불렀다. 누구를? 나를. 뭐라고? 탐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5형식이 하나 더 있죠.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온 거. 이건 그냥 딱 봐도 티가 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 그럼 무조건 5형식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형식과 오형식을 문장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사를 고르세요. 여기 있네요. 또 여기는요.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will make. 여기 있어요.
저렇게 있습니다. 네 개의 동사. 여러분, 4형식, 5형식 구별이라고 보는 거 보니까 뒤에 명사가 두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me라는 명사, 그 다음에 a walking dictionary.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 왜 뭐라 그러지? 걸어 다니는 사전.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척척박사? 뭐다 아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들은 나를 워킹 딕셔너리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인데 두 개가 어때요? 내가 결국은 워킹 딕셔너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같다. 몇 형식? 오 형식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y told me an interesting story. 자, 그들은 자 얘기해서 나한테 무엇을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런데 내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번엔 뭐 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몇 형식? 4형식이죠. 그러면 4형식일 때는 이게 을들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게라고 해석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볼까요? 세 번째는 여기 me라는 목적어 있고 a position이라는 목적어 있고요. 자, which는 왜 썼냐면 자, 이건 뭐 쉽게 갑시다.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입니다. 옆에 명사 있죠? 얘 꾸며주려고 왔겠죠? 그러면 꾸며주는 애는 없다고 보고 자, 두 개의 명사가 남았는데 자, 내가 여기 포지션은 뭐냐면 회사에서의 직급, 직책이거든요. 회사의 한 자리. 그럼 나는 한 자리는 아니야. 두 개가 뭐 하지 않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형식? 4형식이죠. 그러면 해석이 또 에게가 되겠네.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자, which I had wanted. 내가 원했었던 그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will make this nation a better place to live without any economical difficulties. 돼 있어요. 자, 그러면 to 부정사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또 있긴 하죠. 어디? Any economical difficulties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는 뭐가 붙었어?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겁니다. To live는요. 앞에 있는 place를 꾸며주려고 나왔으니 얘도 수식어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명사가 명사원, 명사투가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더 좋은 장 장소로 우리나라도 장소고 장소도 장소잖아요.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이번엔 몇 형식? 5형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 거야. 우리나라를 아, 이 나라를 더 좋은 장소로 만들 거야. 어떤 장소? 살기 좋은 장소죠. 뭐 없이 any economical difficulties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이 5형식,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실 수 있겠죠? 특히 명사가 두개 왔을 때그 명사를 비교해 봄으로써 4형식과 5형식을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것 같아요. 3형식과 5형식을 구별해야 돼.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면 여기 to 부정사라는 애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지금 문장 문법을 여기서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문장의 5형식만 단순하게 구별하자는 거니까 아주 단순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 3형식이죠. 그리고 나서 to 부정사가 연결되는 구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때로는 몇 형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3형식이기도 하고, 때로는 5형식이기도 합니다. 자, 구별 방법은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자, to 부정사와, 즉, 여기 있는 요 to 부정사와 목적어가, 요놈, 요놈, 요 목적어가 의미상 해석했을 때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그때 몇 형식? 5형식이고요. 그게 성립이 안 되면요. 보통 요 to 부정사 이하가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게 돼요. 그래서 3형식일 가능성이 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 의미상의 주어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요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시면 쉽게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해석하다 보면 아, 둘다될것 같은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왜? 영어 문장은 중의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문맥을 따라서 이게 더 좋겠구나 하고 판단하시는 건데 자, 지금 그거 말고 요 뒤에서 간단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형식과 5형식 구별. 자, 여기 보면
거의 유사한 문장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문장 분석은 뭐부터? 동사부터. 자, 명사 찾아. I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또 the book이 있죠. the book. 그리고 여기에 to 부정사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3형식이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분명히 주어고요. 얘는 목적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책이 공부를 더 합니까? 책이 공부할 수 없어요. 즉, 의미상으로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누가 아니다. 보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사적 용법이 돼서 보통 뭐뭐 하기 위하여 이 정도의 뜻이고. 그럼 부사는 뭐 해? 부사적 용법은 부사인 거예요. 문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실제로 문장이 있다는 얘기잖아. 초동사 목적어밖에 없으니 3형식이겠죠. 그래서 I want the book. 나는 그 책을 원해요. 왜? To study more.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 거의 비슷한데 want하고 to 부정사 사이에 명사가 하나 들어간 거, 요 차이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want가 동사고요. 그럼 명사를 찾아봤더니 I라는 명사 하나, 그 다음 you라는 명사 하나, 그리고 to 부정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여러분, to study harder. 네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죠? 이 경우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동사의 관계가 이번엔 된다.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이라 불러? 5형식이라 부르는 거죠. 자, 얘가 목적어가 되고,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가 되면 이 목적어가 을을이 아니고요. 은느니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되는 특징이 있어요. 나는 원합니다. 너를 이게 아니고요. 나는 원합니다. 네가 to study harder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는 3, 5가 다될 거라고 내가 써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의 중의성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3번. 자, 동사가 expect입니다. expect. 자, 명사 어딨냐면 두 개의 명사가 있죠. 그들이, 그 다음에 또 the positive result가 있고요. 그 다음 to 부정사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결과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죠. 이건 둘다 된다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일 수도 있고,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고, 문장의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라면, 그러면 몇 형식이고, 3형식이고요. to 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목적어라면, 그러면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5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도 좀 틀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형식 이 되면 여기는 뭐뭐하기 위하여의 뜻이 되죠. 3형식 해석해 볼까요? 그들은 기대했다. 무엇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죠. 뭐하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 될 거고요. 5형식이라면 그들은 기대했다. 무엇이? 긍정적인 결과가 상황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했다. 유사하지만 약간 틀린 뜻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they expected the situation to be better 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expect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자, 그러면, 자, 명사 어디 있습니까? 자, 이번에 이제 밑줄 안 칠게요. they가 주어일 겁니다. 그 다음에 situation이 목적어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돼야 한대. to be better. 상황이 나아집니다. 되죠? 그래서 5형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기대했다. 무엇이? 상황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5형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해봤냐면 3형식과 5형식의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 거예요. 슬라이드쇼 다 끝났네요. 3형식과 5형식의 구별. 자, 그래서 오늘은 3형식과 5형식의 구별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3형식부터 5형식까지 공부한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거? 자동사의 구별과 이번 시간에 했던 타동사의 구별, 이걸 합치면 문장의 5형식을 전부 다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장의 5형식의 기본적인 틀이 됐을 때에 그때 문법을 보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궁금한 게 어떤 거예요? 궁금한 게 영작을 했어요.
명작을 했는데 아 이게 내가 쓴게 맞는지 틀리는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지금같이 동사와 명사와 형용사를 찾아놓고 그 오형식의 틀을 집어넣어서 맞나 틀리나를 확인해 보는 거죠. 혹자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문장의 오형식 그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전공이 문장의 오형식 전공이 아니고 변형생성문법 전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오래됐다고 무조건 거기서 탈피해서 혁신만 좋은 게 아니고 그거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탈피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법들을 일단 잘 배우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영어의 틀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씩 조금씩 뭐 특별한 거 동사의 용법이라든가 접속사나 전치사나 무슨 뭐 이런 것들만 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영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게 문법 끝낼 수 있으니까 힘드시더라도 한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셔서 복습하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머치리얼 가지고 직접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오형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